화살표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? 너랑 나를 좀 표현한 거야. 어. 좀 생각해봐. 일과 화살표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. 일과 화살표가 뭘까? 어. 아니 나는 좀만 생각해볼게. 알았어. 나 그 한 번만 더 볼게. 일과 화살표. 오늘부터 1일? 오늘부터 1일? 그게 어떻게요? 그게 어떻게 오늘부터 1일이야? 그럼 뭔데? 1하고 화살표. 이제 1 시작 이런 느낌 아니야? 아! 길러팅! 길러팅!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? 아, 괜찮아? 괜찮아? 아, 이거 괜찮아요? 아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니, 오늘부터 1일에서 지금 놀란 거예요. 뭐야? 아, 근데 거의 플러팅인데? 뭐야? 왜 1일이야? 너무 귀여워. 오, 아,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네. 근데 그렇게 막 오해의 너무... 소지를 주지 마. 알았어.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거 알고 봐봐. 네가 너무 갑자기 그 해석을 너무 나 해석 너무 잘했지.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하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. 그거보다 더 거창하게 해석해야 돼.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나 의미를? 잠깐만. 일이 그거잖아. 너 아 이거 좀 웃긴데. 너가 해원이잖아. 아. 그래서 원 하고 오른쪽을 했잖아. 내가 또 동. 그 동쪽으로 쪽으로 화살표를 해서 원 이렇게 해서 원 화살표 이렇게 해서 아 큰 의미는 내가 없다 그랬잖아. 너 근데 오늘부터 1일이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. 아 내가 뭐가 돼. 아 미안해. 그런 의미였어. 알겠어.